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싸워서 이긴 권력 지배자는 없다.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자기 자신이 했던 3.6 일본 참사 계속 정당하다고 항변하고 있고요. 각 언론을 통해왔고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라든가 피해자들은 굶어 죽어도 그 돈 못 받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 굴욕적인 모욕감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통해하고 있는데 연일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한 일이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월 8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출발 유영아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계속해서 들어와 계신데요. 저희들 기분 좀 여러분들 기분 분통 터지고 억울하시겠지만 우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 많은 분들이 계속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시는 것 같아서 보람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장님, 내가 배웠던 민주주의 가치는 국민주권, 인간 존중, 자유, 평등, 공정, 나의 조국에 대한 애민 애국이었는데 이제는 다 거짓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광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가를 부정하고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를 의지했던 양광덕 할머니가 얘기했던 얘기,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젊었을 때 당했던 그 강제 동원의 현장, 사할린 강제노동소, 사도광산, 이 기억과 이 분통함과 이 억울함을 누가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과 상대해서 맞짱을 뜨든지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이 처참한 현실을 피해자분들과 우리 국민들은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강물님, 네. 나를 지키자님, 조금지님, 들국화님, 사랑디엔 이별님, 보라님, 윤봉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울의 소리와 초심 TV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인생 거기서 거기님, 이슬이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슬이님이 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 합니다. 하하호님, 긍정이님, 지토끼님, 이성택님, 백두산 천지 장원아시 TV님, 리안님, 네 좋은 하루입니다. 윤환용 없어지는 그날까지 리안님이 얘기하셨네요. 윤경님, 정혜인님, 이중희님, 네, MIH님, 네, 긍정희님, 안녕하십니까? 이명신님, 옹심이님, 어문숙님, 김추롱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 유영화가 아니라 유용화입니다. 예. 유용화는 잘못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의 이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국화님, 해랑나랑님, 네, 보노보노맘님, 네, 탱크님, 들꽃님, 독사님, 아, 독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영애님, 자연사랑님, 네, 윤금희원님, 나무꿈님, 참 비참한 세상이다. 조코라떼님, 소프트님, 코알라님, 미니님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 미니미니였는데 이름을 줄이셨나요? 미니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뉴스 코멘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프로그램 순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멘터리 뉴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채팅방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다 올려주신 우리 장 PD님 이 코멘터리 끝난 다음에 시의적절이죠. 시의적절 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다음 코너는 우리 김병삼의 뉴스 맞점벌레 김병삼 기자가 어제 시청 앞 분향부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한이 아버지 어머니 그 마약 취치 마약 수사의 현장 덜머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현주의 정법 시대에서는 우리 장현주 변호사께서 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보고요. 또 김건희, 무혐의 퍼스트레이디 김건희. 별칭을 무혐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의 무혐의 시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장현주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 초대석에는 우리 민영배 의원이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은데 민영배 의원 현재 민주당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특히 이 을사능약이라고 그러고 을사오족, 개묘오족이라고 그러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행각, 친일행각도 모자라죠. 다른 표현으로 해야 될 것. 식민사관, 식민사관도 제가 보기엔 모자란 것 같습니다. 더 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영배 의원께서 준비해서 나오십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태호 임세연의 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역시 남태호 임세연 다섯 명의 상을 드립니다. 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 스텝에서 투표를 모아서 여러분들 대상을 결정하는데요. 살벌한 큰돌이 엄마상, 아마 이 김건희 씨가 포항에 가서 대게를 들고 흔들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오늘 이제 투표 결과, 1차 투표 결과 나온다고 하는데요. 막장 대회상, 정의당, 김건희 특검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지나간 버스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우리 양금덕 할머니, 양관순상을 이름 줬는데요. 여러분들, 이 김건희와 국민의힘 정의당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 어떤 분에게 투표하실 겁니까? 이따가 상을 드립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뉴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맞점 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알 수 없는 신념 조만간 꺾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자꾸만 여권 핵심부에서 흘러나오는데 언론에 흘리고 있어요. 이 현상도 상당히 흥미롭다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외교부에서 속도 조절을 건의하자 어차피 할 것 아니냐, 미리 매를 맞는 게 낫자, 네, 협상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것이 국민일보가 한국일보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매를 미리 맞는다. 그래요. 미리 오래 가지 말고 빨리 내려오십시오. 매 맞으면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지율 1% 나오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 이거 한국일보 기사 같은데요. 윤석열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흘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흘리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1% 나오면 여러분 이미 탄핵됐죠. 탄핵돼서 아마 수사받고 있을 겁니다. 지지율 1% 나오기 전에 탄핵될 것이니까 지지율 1% 나오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아니면 미국입니까? 어느 나라인지 밝히십시오. 일본 언론에서 지지율이 10% 떨어져도 한일 관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게 요미우리 신문인가요? 보도됐습니다. 바로 지난해 11월 이 3.6 창사의 참사의 계획은 아주 면밀하고 중장기적으로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일본으로 전용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한미 정상회담 G7, 또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일본의 극우 정권을 도와줄 것인지, 그들에게 충성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 이미 11월부터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방한했을 때 이때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0% 떨어져도 한일 관계 개선 말했다. 그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했을 때 이 기시다 총리의 숙소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시다가 안 만나겠다 하면서 달려가서 자기의 신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제 동원 문제 우리가 한국 정부가 다 알아서 하겠다. WTO 제소도 중단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한번 짐작해 보겠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강경파도 일본의 완승이다. 아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만족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일본의 정치인들이
일본 국민들이 만족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차기에는 거기 출마하시죠. 일본에 출마하세요. 일본을 위한 끝없는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같은 부류 사람들 같은 끼리 모입니다. 윤석열 40년 지기죠. 석동현, 저는 검사 출신이죠. 민주평통 사무처장, 식민 지배받은 나라 중에서 지금도 사자나 배상하라고 악쓴다 그랬습니다. 악쓰는, 우리 국민이 악씁니다.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국적은 어딥니까? 석동현 사무처장, 당신의 국적을 밝히십시오. 여러분, 제국주의 침략 국가 중에서 아직도 사죄 안 하고 틈틈이 자신들의 지배가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이런 얘기를 석동현 아시나요? 당신의 국적을 밝히십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 그만두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장기적인 대일본 관계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다. 자, 사도광산. 이 강제동원의 산 현장이죠. 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일본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국이 동의해 줘야 됩니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한 거 아니야 생각합니다.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거 한국에서 동의해 줘야 됩니다.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동의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도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건 진짜 나라를 팔아먹는 건데요. 확실하게 나라를 팔아먹는 건데요. 아마 이 계획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일본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할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할 겁니다. 미국에 강한 종영이 있었다 그러는데 적당히 하시죠. 예? 한미일 삼각관계, 그것이 동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 주요한 측면에 있다라는 거, 뭐 미국의 이해가 강하게 종영됐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하셔야죠. 적당히. 적당히 할 수 있잖아요. 적절하게. 미국도 달래고 일본도 달래면서 중국과 척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외교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 갖다 바칩니까? 작년 11월에 자민당의 아소다로 부총재가 방한했을 때 얘기한 부분들. 10%가 떨어져도 한일 관계 개선 말하겠다. 1%가 나오더라도 자기는 할 일을 하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독도 영유권까지 또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까지 다 전달한 것이 아니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지. 3월 16, 17일 날 한일 정상회담 한다 그러는데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아,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국민과 싸우는 윤석열, 결국 국민에게 질 것이다.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싸워서 이긴 지배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봅시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